전국에 계신 모범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즐겁게 공부할 문해교사 김성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다리셨죠? 저희 동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싶으셨죠? 댓글 달고 싶으셨죠?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2024 성인문해교실 모범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부터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모범생 꽃이 피었습니다. 모범생 꽃이 피었습니다. 뭔가 꽃이 피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꽃들 한 송이 한 송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카펫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와주시죠. 박수, 네. 좋아주시고요, 네.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포즈 한 번씩 잡으시고요. 네, 아이고. 자, 우리 멋진 학생분들 모셨으니까 일단 우리 모범생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차렷! 차렷! 자, 우리 전국의 모범생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와. 급한 일 있으셨구나. 네. 이거 레드카펫 밟고 그 사이에 스타가 되셔서 벌써 섭외 전화가 이렇게. 네, 오늘은 또 이제 저희 모범생 첫 수업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무려 5개 학교에서 10분의 학습자가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어떤 공부하러 오신지 아세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에서 어떤 거 하러 왔을까요?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포샵. 머샵이요? 포샵. 포샵. 아, 예. 아, 저보다 전문용어를 더 하셔서. 네. 포샵. 네. 뭐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스마트폰으로 우리 사진 찍는 걸 배울 건데요. 그냥 사진 찍는 거 배울 거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기깔나게 찍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그래서 우리 한번 저 혼자 가르쳐 드리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또 이거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소망이 꽃피는 나무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안양시민대학 박진솔입니다. 한글 금방 뗄 수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못 떼서. 찾으셨어요. 저는 연극 하얀 카라에 출연한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하얀 카라에서 하우스 매니저를 맡았던 강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하얀 카라에서 광식 역할을 맡은 김인용입니다.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 배워볼 건데요. 네. 우리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5분이시고요. 네.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10분이시거든요. 네. 두 분씩 상의를 하셔서 나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저 선생님이 잘 가르쳐줄 것 같다. 그런 거 상관없이 저 선생님이 내 취향이다. 이런 분을 잘 상의하셔서 정해주시면 돼요. 회의를 하셔야 돼, 회의. 회의를, 두 분씩 회의를 좀 하세요. 회의를 좀 하세요. 자. 선택에 앞서서 나는 이래서 나는 카메라 찍는 걸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소개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젊기 때문에 관절을 아끼지 않고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아하.
아하. 저 학습자님들의 셀카 찍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 피부가 팽팽하게 주름 없이 나오는 그 비결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여기서 제일 어리고요. 야, 나이 SNS 제일 많이 보고 그만큼 찍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쁜 사진 오늘 남길 수 있게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예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분들 선택해 주세요. 조용히 이동해 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네요. 하나, 둘,